저기 의사 선생님 부탁이 있는데요. 몽신빙 사랑한다는 내가 용돈을 3달 동안 모아서 겨우겨우 산 우리 몽신빙 짱 정말 사랑한다는. 오빠 뭐해? 아! 녹화하고 들어오라고. 아니 들어오지 마. 어? 그거 이번이 새로 나온 티니핑 아니야? 어? 그런 거 아니야? 아이 그러지 말고 나도 한번 만져보자고. 이번에 나온 건 엄청나게 부드럽다며. 아 안 된다니까. 내놔. 안 된다니까. 너 때문에 찢어졌잖아. 너도 찢어져 버린다. 너 때문이야. 이 녀석이. 무슨 소리야? 오빠가 날 때렸어요. 뭐? 감히 여동생을 때려? 김이야 뭐 말이나 또 해봐. 너 내가 그래서 그렇지. 어? 오빠잖아. 오빠면 동생한테 좀 양보하라고 이렇게 연약한 애를 때릴 때가 어딨다고 때려. 어쨌든 리아 너는 고마리 때렸으니까 한 달 동안 용돈 없어? 아니 마리아 가자. 상처 치료해야겠다. 이쁜 얼굴에 상처 나면 어떡해. 어이 일로 와. 자, 오늘은 저번 시험 결과가 나왔어요. 1번부터 자리들로 앞으로 나와서 바닥에다 놓을게요. 야, 겜이야. 분명 2번 성적도 망했을 거예요. 정말 대단하구나. 선생님은 너가 멍청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단다. 야! 무려 리아가 우리 반 1등이로구나. 얘들아 박수! 리아가 1등이라고? 너 진짜 열심히 했나 보다. 정화도 리아야 이렇게만 하자. 감사합니다 선생님. 반에서 1등 했으니까 엄마가 칭찬해 주겠지. 다녀왔습니다. 후이자 후이자. 아 후이 이게 무슨 소리지? 엄마 아빠 저 반에서 시험 1등 했어. 아유 우리 말이 어떡해. 너무 멋져. 맞아 우리 말이 너무 귀여워. 우리 딸 어떡하니? 아빠가 뽀뽀 한번 해주고 싶다. 아이 저도 다 컸다고요. 근데 제 태권도 어땠어요? 대박이죠? 저기 엄마. 아유 마리야 그래 대박이고 말고 우리 말이 이러다 태권도 국대 되는 거 아니야? 그니까 저기 아빠 나 시험 봤는데. 리아 왔구나. 잘 왔어. 얼른 손발 닦고 올라가 있으렴. 아빠는 마리랑 대화 좀 해야 되니까. 알겠니? 우리 딸! 왔다. 이게 노란지를 닦니? 우리 딸 최고 최고! 대단하다! 우리 딸 최고! 리아야? 아직도 안 올라갔니? 빨리 올라가라고. 이번엔 시험도 100점 맞아와 했는데 봐주시진 않네. 그래도 내일은 내 생일이니까 축하해 주시겠지? 잠이나 자야겠다. 뭐지? 집이 왜 이렇게 조용해? 내려가 봐야겠다. 엄마! 아빠!
어? 이건 뭐야? 리아야, 아무리 깨워도 안 일어나길래 먼저 간다. 마리랑 아빠랑 놀이공원 갔다 올게. 어? 아이, 말도 안 돼. 날 두고 마리랑만 놀이공원에 갔다고? 아이, 캠 서프라이즈 뭐 이런 건가? 엄마야, 이건 너무 뻔하다고요. 기다려드리죠. 언제 오시지? 리아야, 엄마 왔다. 어? 엄마! 와, 엄마 드디어 오셨군요. 아이, 서프라이즈 파티는 진창 눈치챘다고요. 빨리 생일 선물 주세요. 서프라이즈 파티? 생일 선물? 아, 엄마, 저 오늘 생일이잖아요. 아, 이미 다 눈치챘으니까 선물 주세요. 아, 맞아. 리아 생일이 오늘이었지. 아유, 리아야, 미안해. 엄마가 깜빡했네. 뭐 지금이라도 미역국 줘? 뭐라고요? 제 생일을 잊으셨다고요? 그리고 꼬마리만 놀이공원에 데려가신 거예요? 그게 마리가 너무 가고 싶다 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리고 리아 너는 어릴 때 많이 가봤잖아. 마리는 이번이 처음이고. 그러면 마리 엄마 왜 와? 이게 어디 엄마한테 말 버릇이? 엄마를 왜 와? 고참. 마리야, 너도 방에 올라가 있으렴. 엄마랑 얘기 좀 해야겠다. 아휴, 애가 왜 이래? 그러고 보니 마리가 생긴 뒤로 리아한테 좀 소홀하긴 했네요. 그러게. 원래 안 그러던 애인데 갑자기 저러는 거 보면 쌓인 게 많았나 봐. 하휴, 생일인 걸 깜빡하면 안 됐었는데. 내가 리아를 제대로 봐준 적이 언제였지? 어떠냐? 아, 네. 오? 아, 저번에 리아 건강 검진했던 거네. 병원에서 보내줬나 보다. 열어볼까? 리아 군은 살 날이 한 달 남은 시암부입니다. 병원에 입원하시는 것보단 남은 기간 동안 가족들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말도 안 돼! 오, 리아야! 아, 여보! 무슨 일이야! 어이? 무슨 일인데 그래? 리아가 시안부 뭐라고? 여보, 어떡해요? 우리 리아가 시안부래요. 안 될 때면 리아는 아, 여보! 그 가만 생각해 보니까 마리가 태어난 뒤로 항상 마리가 우선이었지. 리아도 서운했을 거야! 난 어제도 리아한테 소리쳤는데 난 엄마 자격이 없는 엄마예요! 맞아! 나도 아까 내가 소리를 쳤었는데! 괜찮아 여보! 아직 한 달 남았잖아! 지금이라도 잘해주면 되는 거야! 일단 오늘 리아 생일이니까 케이크라도 내가 빨리 사올게!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생일인데 내가 진짜 축하해주고 싶어! 갔다 올게! 나도 이럴 때가 아니야. 생일 선물을 준비해야겠어. 아무도 내 생일을 기억해 주지 못해. 이제 나 같은 건 신경 쓰지도 않는 거겠지. 나 마리처럼 귀엽지도 않으니까. 그래도 내일이라면 다를 수도. 서프라이즈! 어? 리아야, 생일 축하해. 사실 너가 생일인 건 안 잊었단다. 정말요?
그럼 우리 리아 생일인 걸 엄마가 어떻게 있겠어? 아이 그럼 아빠가 너 놀래켜 주려고 선물도 가져왔어. 선물? 어? 자, 아빠가 비상금 탈탈 털어서 산 최고 사양 컴퓨터야. 우와! 우와! 좋지 좋지 좋지. 아, 아빠 정말 최고야. 엄마도 선물을 준비했어. 리아야, 차. 이건 내 최애탈 콤피 썹썰썰썰탈 콤썹썰. 엄마도 정말 최고예요. 원래는 제가 태어나서 최고의 생일이에요. 엄마 왜 울어요? 아, 리아가 좋아하니까 엄마도 좋아서 그래. 리아야, 생일 다시 한번 축하한다. 감사해요. 와, 컴퓨터랑 아주 핑. 아, 땅콩 핑.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우리 리아 어떡하죠? 한 달 뒤면 우리 리아들도 어쩔 수 없지. 한 달 동안만이라도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자고. 한 달 뒤면 리아가 죽는다니. 오빠가 한 달 뒤에 죽는다고? 그럴 리가. 난 오빠한테 못 들이고 그 밖에 기어간다. 근데 왜 다들 갑자기 나한테 잘해주는 거지? 뭔가 이상해. 아, 야, 너 왜 내 방에 또 들어오냐? 오빠, 나 미안해. 뭐가 미안해? 갑자기 왜 그래? 내가 그동안 오빠한테 너무 못되게 굴었잖아. 그래서 오빠가 나쁜 일 당하는 건 아닌가 걱정돼서. 뭐? 나쁜 일? 뭔 소리야 아까부터? 뭐 잘못 먹었냐 이 녀석아? 어제 엄마 아빠가 하는 얘기 들었어. 오빠가 한 달 뒤에 죽는다고. 뭐? 뭐? 아, 엄마 아빠가 드디어 그 종이 봤나 보구나. 아, 맞아, 나 시안부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잘해라잉. 아잉? 난 그냥 오빠랑 싸운 것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 야, 앞으로 내가 정말 잘할게. 아, 그래, 가서 물이나 떠와. 응. 아, 동생. 응, 오빠. 어이. 오케이, 과일. 아빠! 어, 무슨 일이니 우리 아들? 용돈! 아유 그럼 여기. 아유. 엄마! 어, 우리 아들 왜 부르니? 엄마! 어, 엄마가 어깨 주물러줄게. 엄마, 아빠, 저희 이야기 좀 해요. 무슨 얘기? 무슨 얘기일까? 고마리한테 들었어요. 저 곧 죽는다면서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다들 저한테 잘해주시는 거죠? 미안해, 리아야. 우리가 너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너무 무서웠어. 네가 상처받을까봐 그래서 그동안 못해준 거 다 해주려고 했던 거야. 그래, 의사선생님이 그랬어. 네가 시안부라고. 하지만 우리도 그 말을 믿기 힘들었단다.
그래서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주고 싶었어. 응. 뭐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건 어쩔 수 없죠. 그러니까 저한테 더 잘해주세요. 좋은 기억만 가져가게. 뭐든 말만 하렴. 그래, 네가 평소에 응. 받고 싶어 했던 뽀뽀, 뽀뽀라도 해줄게. 아빠 여기 이러지 말고 맛있는 거나 좀 사줘봐요. 뭐 치킨이라던게 피자라던게. 아이 그럼 그럼 아빠가 다 사줘야지. 짜장면이라던게. 기다려보렴. 자 휴대폰으로 마음 스트레치라던게. 전화가 오네. 이 시간에 누구지?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잉여맨 씨 핸드폰 맞으신가요? 아 네, 제가 잉여맨인데. 아 그 리아쿠는 잘 지내고 있나요? 아 리아는 잘 지내고 있죠. 아 그렇군요. 사실 그 말씀 하나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 네. 그 리아쿠는 사실 시안부가 아닙니다. 네? 뭐라고요? 리아쿠니 하루만이라도 좋으니 가족들이 자신이 시안부라고 알았으면 좋겠다고 부탁을 해가지고요. 그렇게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정말 죄송합니다. 아이가 워낙 고집이 강한 터라. 그럼 리아는 시안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 네. 리아는 오히려 또래들보다 3배는 건강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3배는 건강하다고? 여보, 뭐라고요? 제가 들은 게 사실이에요? 리아가 시안부가 아니라고요? 야, 김이야! 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람 목숨을 가지고 장난을 쳐! 엄마랑 아빠랑 그리고 동생이 얼마나 걱정을 했는데! 아! 아줌마! 엄마 아빠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날 봐주지 않잖아요! 우리 딸 아빠가 비행기 태워줄게. 떠떠떠 비행기 따라라 따라라 떠떠떠 비행기. 엄마랑 아빠는 고마리만 이뻐하면서. 미안해 리아야, 너가 이렇게까지 소대하고 있을 줄 몰랐어. 부부로서 그랬으면 안 됐는데. 제가 오죽하면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제발 부모님에게 제가 시안부라고 전해주시면 안 될까요? 큰일 날 소리를 하시네요.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저한테 관심도 가져주지 않고 맨날 제 동생만 이뻐한단 말이에요. 저도 이런 부탁 듣고 싶지는 않았는데 제가 시안부라면 부모님들이 저한테 잘해줄 것 같아서요. 하루만이에요. 하루 뒤에는 제가 부모님에게 따로 연락드릴 겁니다. 감사해요 의사 아저씨. 빨리 해주지 그랬어요. 이렇게 된 거라고요? 엄마 아빠는 내가 반에서 시험 1등 한 것도 모르잖아요. 뭐? 우리 아들이 1등을 했다고? 진짜 몰랐어. 왜 말 안 했니? 말하려는데 말하려는데 엄마랑 아빠 말만 이뻐하니까 말할 수 없던 거예요. 맞아요 여보, 얼마나 사랑이 고팠으면 이런 짓까지 저지르겠어요. 우리가 차별을 하고 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니까 리아야, 앞으로는 이런 일 절대 없을 거라 아빠는 장담한다. 그러니 너도 이런 장난은 그만해. 알겠지? 알겠어요. 오빠 이거 가져. 내가 가장 아끼는 핑인데 오빠 줄게. 뭐야? 이건 너가 가장 아끼는 시진핑 인형이잖아? 시진핑이 아니라 하츄핑. 오! 기분 어진다. 그래도 리아야, 아까 그 장난은 좀 선 넘었다. 아, 그래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진짜 웃겨. 리아야, 너 오늘 나가보자.
아, 그건 좀 그래요. 사부 동생님, 교훈님, 기수님, 메태오님, 사커님, 엘라님, 성경님, 규석이님, 우세미신님, 동희님, 일진치프님, 대영님, 우훈님, 비정님, 용섭님, 아름님, 재환님, 은채님, 고질라님, 기영둥이님, 수정님, 승지세리님, 다솜님, 지혜님, 근정님, 마리오님, 별신의 고양이님, 소영님, 킹킹이님, 마르지오님, 흥건님, 정국여행자님, 강아지님, 정원님, 마시오님, 정민님, 노예님, 태오님, 백현님, 미니코님, 로즈님, 유해드님, 쾌준님, 진아님, 지현님, 리핑님, 선희님, 시우님, 장태태님, 지혜님, 노다사용주님, 이범님, 퍼파님, 우왕님, 조고님.